일과 학반 새내기들, 집에서 다니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죠. 저랑 같이 좋은 방구하는 꿀팁 알아봐요. 요즘 대학가 주거 형태가 다양해졌는데요. 일단 하숙집부터 알려드릴게요. 집 떠나서 밥 챙겨 먹는 게 가장 큰 걱정인 사람들한테 딱입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같이 살면서 매일 집밥 스타일 식사를 차려주시거든요. 장점은 월세가 보통 자취방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반값에 식사비랑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요. 반면 음식이 입에 안 맞거나 집주인이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통 문 앞에 집주인 연락처가 써 있으니까 미리 만나볼 수 있고요. 특히 하숙집은 원래 살던 사람이 물려주는 경우도 많다니까 선배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또래 친구들끼리 친목을 다지면서 북적북적 막 재미나게 살고 싶다 이러면 요즘 뜨는 쉐어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메이트들과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방은 각자 쓰고 공용 공간은 공유하게 됩니다. 장점은 일반 원룸에 비해 보증금이 적은 편이라 돈을 아낄 수 있고요. 하매들과 가끔 치맥도 하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어요. 단점은 하매끼리 안 맞다면 이건 곤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규칙을 짜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자유롭고 싶어 하면은 자취방 알아보면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돈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해요. 서울 대학가 원룸은 평균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는 50만 원 정도고요. 지방 대학가는 서울보다는 저렴하다는데 시설이나 위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부동산 어플이랑 대학 커뮤니티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사실 진짜 힘들어도 며칠 밤낮으로 발품받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죠. 일단 집 알아볼 때 체크해야 할 것들. 먼저 채광, 폐가 잘 안 들면 빨래도 안 마르고 곰팡이 생기고 생각보다 문제가 많거든요. 수압 확인은 싱크대랑 세면대 물 동시에 틀어서 확인하시고요. 혼자 살수록 집 안에 방범시설, 집 주변 CCTV, 가로등 잘 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외에도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주변 시설까지 꼼꼼히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취생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또 부동산 사장님은 완전 거래 만렙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처음 거래할 때 주변 시설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도배나 수리같이 입주 전에 필요한 것들 좀 더 능숙하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확인할 게 너무 많고 헷갈리죠. 그럴 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우선순위 정해 가는 거 추천합니다. 자, 발품 팔아 고생 끝에 집을 골랐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계약할 땐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쓰는데요.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빌리는 사람, 즉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퇴실 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거 적혀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돈 나갈 수 있거든요. 집 보면서 확인했던 옵션들은 다 적혀있는지, 혹시 월세 인상 항목이 따로 적혀있는 건 아닌지 다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쓸 때는 여러 서류들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임대인이 빚은 얼마나 있는지, 그동안 잘 갚았는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예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집이나 땅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은 임대인이다 그럼 일단 조심해야 돼요.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확인할 거, 건축물 대장. 건물이 언제 어떤 용도로 지어진 건지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방이 6개 있다고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10개가 있다 이러면 불법 방 쪼개기 한 거예요. 이거 안 보고 계약하면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갔을 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이라고 신고했는데요 라고 끔찍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집에 살고 있는 거니까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방금 전입신고 얘기했잖아요. 집 계약을 무사히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해요. 주민등록상에 내 주소지를 부모님 집에서 내가 사는 집으로 옮기는 거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요. 내가 집을 계약한 날짜부터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거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받을 자격이 생기니까 빼먹으면 안 돼요. 오늘 이런저런 팁들 진짜 많이 알려드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만 요약한 거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집 구하러 가야 해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